아름다운 바다와 해양 스포츠로 이름난 휴양지. 필리핀 보라카이에는 한국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홍반장, 아니 김반장이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난 1991년 때묻지 않은 자연 환경과 현지인들의 웃음소리에 반해 보라카이로 이주해온 김수진 씨. 이곳 생활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영사협력관으로 위촉돼 현지 한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보라카이에 거주하는 동포들부터 관광객들까지 사건 사고가 생기면 가장 먼저 수진 씨를 찾습니다. So when something happens, as the patient comes in, we also inform Sujin because she's the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so that it's easier to coordinate with her and the Korean embassy what to do for our patients. 보라카이 교민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앞장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라카이 교민분들뿐만이 아니고 여행 오신 관광객들이 어려움이 처한다 그러면은 수진 누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주시고 해결을 해주십니다. 수진 씨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새벽에도 호텔이든 병원이든 출동합니다. 그래서 수진 씨 집에는 언제라도 입고 나갈 수 있는 출동복이 늘 유니폼처럼 걸려 있는데요. 어떠한 보수도 없지만 그저 한국인이기 때문에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왔는데 뭐 아기가 아프다든지 가족 누구가 아팠을 경우 영어도 잘 안 되고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약을 뭐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전화를 받으면 뭐 새벽 1시든 2시든 뭐 시간에 관계없이 자 옷을 챙겨 입고 네, 출발을 하죠. 제가 필리핀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다니면서 소매치기를 했는데 이제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녁 늦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경찰들이랑 수사하고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었어요. 갑작스레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위기에 수진 씨의 역할은 또 한 번 빛났습니다. 주로 관광업에 종사하던 동포들은 경제활동을 잠시 접어야만 했는데요. 하늘길이 막혀 모두가 막막하던 그때. 한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라카이에서 마닐라까지 국내선 전세기를 띄운 겁니다. 그래, 특별기를 한번 띄워보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교민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한국으로 귀국을 시키자.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항공사 영사관에 전화를 돌렸죠.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비행기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 금액은 얼마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모든 거를 절차를 끝내고 서류 작업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보라카이를 다시 찾을 사람들을 위해 운영 중인 리조트를 정비하는데요. 예전처럼 많은 관광객이 보라카이를 찾을 것을 대비해 현지 경찰과도 협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Good, cooperative and very helpful. Demanding sometimes. 보라카이 한인 동포들에게 현지 정착 선배이자 언니로 또 누나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언제나 솔선수범에 나서는 김수진 씨. 수진 씨가 바라는 것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견딘 보라카이 동포 사회가 다시 일어나 예전의 활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뭉클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다시 일어나기를 해요. 파이팅!